그 다른 것보다도 그냥 음악 자체가 좋으니까 그 제가 글을 써서 작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DJ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두 길을 놓고서 또 고민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의 삶을 그 탈에로 엮어서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는 DJ로서도 가능하고 또한 글을 통한 작가로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됐는데 제가 그 DJ를 오랫동안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음악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DJ의 그 직업을 놓지를 못했고요. 또한 그뭘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제가 그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런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죽을 때까지라는 시간이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늘그 최선을 다했고 또한 그 음악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내가 DJ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 후배 양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누가 만약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가져가려고 오면은 아낌없이 줍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라디오도 음악 프로가 자꾸 없어지고 이제 그 듣기만 하던 시대에서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혼합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DJ에 대한 그 매력이 옛날보단 많이 좀 감해진 것 같아요. 좀 사라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언젠가는 그 유행이란 것은 되돌아오게 돼 있고 그래서 라디오 시대가 또올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또 이제 기원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배우러 온다면 꼭 그렇게 아낌없이 다 전수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옛날에는 그 집에 전축이 있는 집이 뭐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대단한 그 고가니까 그때는 뭐 이제 지금 차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전축 있는 집은 진짜 재산 목록 1호에 꼽힐 정도로 그랬었는데 저는 그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를 못해서 전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야외 전축이라고 이제 이렇게 휴대용 전축을 가지고서 이동하기 좋게 해서 이제 어디 야외에 나가면 이제 그 틀어놓고 이제 뭐 그거 춤추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야외 전축을 빌렸었어요. 며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음반을 이제 한두 장 샀죠. 이제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이제 그 친구 집에서 고장 났다고 버리는 턴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래 턴테이블을 이제 그거를 제가 달라 그래서 가져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제 턴테이블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디오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동네 전파사 아저씨 이제 가서 그 사정사정 해가지고 고물 전축을 하나 그분이 이제 이렇게 뚝딱거려 만들어 주시는 거를 그걸 이제 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전축을 들여놓고 그때부터 이제 돈만 생기면 가서 청계천 뒤져가지고 음반을 사고 그랬었죠. 지금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음반이 뭐한 15,000매 정도 되는데 그또 요즘 그 수집가들이 이제 뭐 초반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원반이냐 아니냐 이걸 참 많이 따져요. 근데 그건 이제 재산 가치로만 이제 음반을 보기 때문이죠. 그 저는 옛날에 제가 청계천 뒤지면서 그 해적판 그 복사 음반도 제가 걸어온 길이고 또 그게 저의 채취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그 뭐 미국에서 건너온 원반이라든가 아니면 라이센스 디스크라든가 이렇게 한 15,00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인생 2막이라기보다는 1.5막 정도라고 뭐 말장난처럼 할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DJ로서의 그 삶은 끝나지 않았고 다만 이제 뭐 그 방송 생활이라든가 도회지 생활 이제 이거를 접었기 때문에 한 1.5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풀과의 전쟁이죠. 뭐 틈만 나면 나가서 그 진짜 이 제초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제가 이제 이 산골에 들어와서 깨닫는 건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 과연 삶이 무엇인가 하는 그 명제를 놓고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해답을 얻으려고 많은 경전도 뒤져봤고 또한 뭐 또 책도 많이 보고 또 그 유명한 분들의 어록도 많이 뒤져보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 제가 여기 와서 밭 한 고랑을 메면서 거기서 그동안에 내가 경전, 어록, 도서 이런 데서 얻지 못한 것보다 더 커다란 것을 이 호미질 몇 번에 얻는구나 하는 뭐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많아요. 시골 생활하다 보니까. 그 이제 여기를 갖고 나가는 일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제가 이 집이 저는 사실 내가 여기서 이제 평생 살 집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기술을 배워서 제 손으로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그 살던 집이 급히 비워줘야 하는 그 상황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거를 건축업자한테 제가 이게 맡겼더니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도 저의 어떤 영혼을 담아서 계속 그렇게 집도 마음에 들게끔 또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끔 이렇게 자꾸 개조를 해서 고쳐나갈 것이고 또한 외관도 또 제 마음에 아주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 주인의 정성이 담긴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다 지나고 보면은 좀 부끄러운 점이 많잖아요. 그 작품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 책을 낼 때는 그 교정을 보면서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부끄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출간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오류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아, 이때는 내가 이런 표현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때 내가 또 어떤 거 보는 그 관점이라든가 좀 안목이 모자랐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좀 부끄러움이 많은 거지만 역시 제가 걸어온 길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음악과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또 이 그 문학 장르와는 더 좀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노래 하나에 대해서 쓰면은 거기 앞부분은 그 제가 그 음악과 연관됐던 일들 뭐 그런 기억들 그런 걸 이제 수필 형식으로 이제 풀어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반부는 그 곡에 그 얽힌 뒷얘기들 그리고 그 가수에 대한 정보 이제 이런 거로 이렇게 타례를 엮어봤습니다. 뭐 다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뭐 아주 뭐 놀랐다 그러고 참 잘 썼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고 또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작품 남기라는 뜻이 담겨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글도 쓰기 때문인지, 저는 이제 그 틈만 나면 이제 그틈 있을 때글 쓰고 또 이제 뭐 기타도 잘은 못 치지만 연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제 느낀 건데요. 우리말이 참그 예쁘다는 거. 그리고 아주 그 무언가를 표현해낼 때 우리말처럼 그 적합한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을 할때 다른 DJ들은 외래어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것도 요즘 분들은 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영어나 그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말을 쓰는 게 어떨까. 적어도 우리 토박이 말은 아니더라도 좀이 한자가 들어온 이후에 그렇게 한자의 영향을 받은 말이지만은 그래도 몇백 년간 오랫동안 써왔던 그런 말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른 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 아까도 대답을 했다시피 제가 들려드리는 음악으로 아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를 아시죠? 거기에 김종진 씨, 그분이 어느 날그 방송 진행을 하는데, 그 청취자 분께서 그런 아마 엽서를 보내셨던가 봐요.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좀 나쁜 생각을 했었대요.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종진 씨 노래, 그게 어떤 이의 꿈인지 아니면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인지 그 노래를 듣고서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도 그 제가 들려드리는 음악으로 좀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치유를 얻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저는 DJ로서의 그 뿌듯함을 느끼죠.